과 김해시청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트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준범 골키퍼가 골문에 위치했습니다. 최민수, 김동환, 안일주, 이영석, 이준원, 신원상, 박재훈, 신창렬, 곽준영, 이승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정진욱 골키퍼가 오늘도 역시 장갑을 꼈습니다. 김민식, 김호영, 박성우, 우회찬,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김민준, 루안, 배천석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오늘 경기도 과연 이 신창렬 선수의 활약이 이어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파란색 유니폼 평택 시티즌,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김해시청 축구단이 위치를 했습니다. 역습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김해시청은 잘 인지를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짝 띄워 보냈는데요.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김해시청 축구단이 이 청주 FC와의 경기 자 출발했습니다. 네. 아크 정면입니다. 가운데로 밀어주고 살짝 띄워 보냅니다. 박사죠. 먼저 걷어내고 있습니다. 김동환. 네, 지금 순간적으로 이명건 오늘 이 압박도 굉장히 좋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지금 평택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왼쪽 공간으로 벌려줬습니다. 공격 숫자 4명입니다. 자, 빠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들어오면서 그대로 슈팅 굴절입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밀어줘요. 올려줍니다. 득점이 터집니다. 평택. 자, 이번에도 신창렬입니다. 자, 신창렬 선수 3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역시 이 한 방을 노리는 평택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내줘서는 안 됐었는데 결국 그 공간이 생겼고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이 득점을 잘 살린 신창렬 선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신창렬 선수가 이 10월 달에만 3경기에 나오면서 두 골을 몰아붙였는데 오늘도 역시 11월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경기 연속 이 머리로 득점을 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성준 해설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김해시청의 뒷공간 그리고 역습 이 한 방이 정확하게 먹혀들었던 평택이에요. 자, 네, 이 순간적으로 이 중앙에서 아무도 신창렬 선수를 잡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멋있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또 굉장히 이른 시간에 득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평택 입장에서는 이 경기 전에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겼고 이 그 과정에서 실점을 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공격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이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청주전에서도 나왔었거든요. 잡아놨습니다. 슈팅!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주한성. 자, 이렇게 되면 주한성 선수도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이 양팀 모두가 이 전반전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또 한 방씩 주고받는 흐름이 굉장히 재밌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찔러줬던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갔고 주한성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평택도 득점한 이후에 라인을 조금 올렸던 것이 오히려 지금 독이 된 상황입니다. 네, 후방에서 한 번에 연결이 됐고 자, 정말 깔끔한 터치, 깔끔한 마무리 주한성입니다. 정말 이 킥 한 방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이 정말 간결한 패턴으로 또 좋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해시청 축구단이 이 청주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분위기를 바꿔놓지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늘 경기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따라붙는 동점을 만들어 형택이 본인들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한 번에 붙여줍니다. 자, 오히려 공이 닿지 않은 것이 정진욱 골키퍼가 막아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절묘한 위치로 지금 공 투입이 됐었고 지금 그 과정에서 이 김해시청 수비수들과 또 정진욱 골키퍼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또 실수가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신원상 선수가 뒷공간을 한번 파고드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자, 오히려 정진욱 골키퍼가 조금은 당황을 했습니다. 앞쪽으로 공간 패스 연결이 됐고 뛰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루안 주고 들어갑니다. 자, 네. 안쪽 연결합니다. 루안 다시 한번 박스 안쪽. 자, 나왔네요. 자, 골!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주한성. 자, 지금도 박스 안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원터치 패스를 만들었었고 이 굉장히 경합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밀고 들어간 것이 결국 또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좁은 공간 정말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거기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던 주한성 선수입니다.
이 굉장히 많은 평택 수비수들이 지금 달라붙어 있었는데 굉장히 또 침착하게 원투패스로 나온 이후에 마무리까지 잘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 득점 주한상 선수입니다. 자, 김민준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이후에 루안 선수에게 내줬고 또 루안 선수가 다시 또 넣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또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우당탕탕한 결과 주한성 선수가 결국에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팀플레이와 또 개인의 집중력이 만든 골이다라고 또 보여지겠습니다. 명건 정말 후방에서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김해시청입니다. 올려줍니다. 날카롭게 헤어! 벗어납니다. 정말 이 말씀해 주시자마자 굉장히 위협적인 코너킥이 한 차례 있었고요. 네. 이 헤딩으로 방향을 돌리긴 했는데 지금 너무 돌리다 보니까 또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건의 코너킥 돌려놨던 김민준 선수였습니다. 자, 평택의 공격. 자, 평택으로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동점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일 텐데요. 띄워줍니다. 박스 안쪽. 쳐냅니다. 정진우. 자,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됩니다. 네, 지금 비록 오프사이드가 선언됐긴 했습니다만 이 크로스와 헤딩도 너무 좋았고요. 또 이 정진우 선수의 선방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신창렬 선수였었거든요. 네. 자, 엄청난 체공력을 보여줍니다. 내부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이 그 이슈 과정 속에서 이제 이뤄진 어떤 승점 삭감이 아닐까. 일단 네,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에 김희청, 오른쪽에 평택이 위치를 했습니다. 평택의 공격을 주도하고 김해가 역습을 노리는 그런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간으로 빠져나왔고 오른쪽 진영이 생겼습니다. 나오는 백준버. 평택 시티즌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김민준 선수 쪽으로 향하는 공이었는데요. 일단 김동환 선수가 발을 쭉 뻗어내면서 막아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네. 정진우 골키퍼입니다. 자, 오늘 정진우 골키퍼가 많이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정말. 자, 바운드 이후에 헤더. 멀리 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명건. 자, 두 명 사이. 어, 좋습니다. 살짝 빠져나오면서 슈팅. 됩니다. 백준범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 선수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백준범 골키퍼가 굉장히 잘 따라가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명 사이를 가볍게 제쳐냈고 니어 포스트로 강력한 왼발 슛. 자, 김민준 선수도 상당히 다시 한번 감아져 갑니다. 뒤쪽에서 헤더! 네! 결국에는 패천석이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정말 이 김해시청의 이 오늘 이명이 계속 갑니다. 김호. 자, 해야죠. 자,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가운데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전달. 박스 안쪽. 살짝 띄워 보냅니다. 자! 네! 정진우 골키퍼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패스의 템포가 조금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패스 연결 굉장히 잘했습니다. 또 그 결과 코너킥까지 얻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호 선수의 안쪽으로 연결을 했던 공 정진욱이 막아냅니다.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김동환 선수도 있고요. 또 이영석 선수도 굉장히 좋은 피지컬 가지고 있습니다. 감아줍니다. 높게 뒤쪽. 자! 자, 들어가요! 마레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3-2. 자, 박재훈 선수가 뒤에 혼자 서 있다가 이 공이 흘러나왔는데 놓치지 않고 마무리하는 장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세트피스 기회에서 성공을 시켰던 박재훈의 만회골이 터집니다. 사실 공이 조금 애매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다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박재훈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박재훈 선수가 도움은 하나가 있었지만 득점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 시즌 1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바운드를 조금 맞추기 어려웠을 텐데 네. 깔끔하게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정말 이 워낙 임팩트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정진욱 골키퍼 입장에서도 바깥으로 쳐내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결됩니다. 이준원. 박재훈.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멀리 가지 않았어요. 자, 슈팅! 네! 자, 왼발로 한번 장전을 해봤던 한창호 선수입니다.
지금 발등에 얹히기는 굉장히 잘 얹혔는데 지금은 좀 몸의 중심이 지금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아쉽게 또 빗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슈팅하기 좋은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벗어나 이 후방에 있는 이영석 선수를 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전달이 됐고요. 감아줍니다. 낮게 가요. 뒤쪽 흘러갔습니다. 잡아놓고 연결합니다. 커닝슛. 자 신창렬 선수의 슈팅까지 있었고요. 다시 한번 전방 압박 시도합니다. 높은 위치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이 뒤에 곽준영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신창렬 선수가 이번에 좀 욕심을 내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한창호 선수가 전방에서 이 본인의 피지컬을 활용해서 버텨주니까 신창렬 선수에도 공간이 나고 있거든요. 네, 확실하게 등을 굉장히 잘 줘줬는데 사실 여기서 내주는 선택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경기 과정보다 무조건 결과를 가져야 되는 김해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김홍이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한창우 흔들면서 그대로 왼발 때립니다. 네.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자 돌아가는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안일주가 올려줍니다. 반대편 헤더. 자 한번 한쪽에서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핑태길 공격. 자 끝까지 수비를 해냈던 주한성 멀리 거둡니다. 터치라인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자 지금은 정말 이 크로스가 굉장히 잘 올라갔는데 이 선수들 모두가 지금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29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2021 K3리그 29라운드 평택시티즌과 김해시청 축구단의 경기는 최종 스코어 3-2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점을 가져갑니다. 네, 양 팀 모두 굉장히